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적 환경을 바꾸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방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예언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그가 사는 마을을 급습하였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다급하여 비명을 지르며 달려옵니다. 아람 사람들의 전차와 마병이 그 마을을 뺑 둘러싸고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들갑 떠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키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크고 무서운 무기로 공격하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경건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경계함으로 박해와 유혹을 견디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경청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거기서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오지에서 더위와 추위와 외로움과 우울증과 싸우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영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저를 돕기 위하여 보내주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기대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심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는 병에 걸릴 환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코로나균이 득실거려도 바이러스가 침투하여도 암을 유발하는 인자가 있더라도 몸이 건강하면 그 병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악과 대항하여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의 내면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에 말을 넣어주셔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맞서도록 하셨고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모든 시련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의 많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 강한 의지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보름스 국회에 출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말했습니다. 비록 궁전의 기와장과 같이 많은 악마들이 나를 막을지라도 나는 단연코 보름스까지 가고야 만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추기경의 회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죽을 때까지 전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과 맞설 투지와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견딜 인내력을 주옵소서. 자칫 넘어지더라도 저를 버리지 마시고 자애로운 손을 내밀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